저희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절대 아니고 되게 편안하게 잘해주시고. 뒷모습만 보여주는데 거울로 때려보면서 노력하라고. 정답이다. 네, 거울로 기네스 앞모습 안 보여줘요. 거울로 이렇게 계속 때려봐요.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치? 엄마 빼고 들어와. 몰랐다. 그래. 우리 채 동자랑 우리 이 동자 이선녀랑 같이 행복하게. 19년도부터 증상이 시작되셨다는데 그때가 조금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네, 수원에서 이제 친구 집에서 같이 살 때인데 네. 맨날 이유 없이 제가 막 죽고 싶다고 그랬대. 그때부터 혼자 술 먹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막 반대편 사람들은 되게 잘 살고 있단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저는 그냥 아무 뜻 없이 친구한테 막 건넨 얘기들은 친구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 얘 진짜 문제 있구나 이제 맨날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 막 그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딱 가위도 너무 많이 눌렸어요. 친구 집에 잘 때. 그리고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있다가도 뒤에 검은 물체들이 너무 많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가위 눌릴 때마다 아, 이 빨리 듣고 가야 돼 이러면서 계속 웃으면서 막 여러 명이서.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거의 그냥 술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도 은미 씨랑 같이 있었던 때죠? 그때는 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우울증?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또 이제 막 증상들을 제가 알잖아요. 이제 막 술만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런 걸 알다가 어떻게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얘랑 증상이. 그래서 한번 보러 가자. 근데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전 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제 가는 데마다 이제 다 너는 무조건 이제 이 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금 갈비뼈는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냥 항상 근데 전보러 가기 전에도 제가 좀 많이 그런 것 같아. 다치거나 막 그래요. 엄청 울고 우는 거 아니면 다치거나 막 그래요. 이게 다친 타이밍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랑 이제 하기로 확정 네. 되고 나서 원래 좀 잘 타요. 전보러 가시거나 이런 날이 있으면 미리 뭐 다치시고 네. 뭐 하나 문제는 생겨요. 어머니 그럼 어머님도 지금 그 이 동네에 사시고 네 옆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원래 친아버지는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제 저 고등학교 때부터 연락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 15년 됐네. 네 연락이 아예 그러면은 모르시고 살아 계신지도 네. 모르시고 살아는 있을 거예요. 동생이랑 연락하는 거 보니까. 혹시 어릴 때 뭐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네. 집안에 무당이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할머니 쪽이요. 저 3세 때마다 어릴 때부터 막 할머니가 집에다 그냥 좀 약간 조그만하게 모셔놓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건 또 몰랐고 어릴 때니까 막 3세 때마다 너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서 뭐 부적해놓고 이제 막 빌어주셨거든요. 근데 항상 3세 때마다 다치고 맞아 어렸을 때부터 사고수가 남들보다 특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제 친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만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듣는데 유명하다는 데만 찾았었거든요. 친구가 그런 걸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맨 처음에 아 막 그 방울 소리가 옆에서 유튜브 보는 것도 너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보지 좀 말라고. 제가 나가서 보라고 아니면 이어폰 꽂고 보라고. 근데 전 보러 갔다가 오면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막 방울 소리랑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같이 보게 되고.
그래서 막 두세 번 더 그러니까 유명한 데 더 찾아보고 가는 곳 직종마다 다 이제 맞다고 하니까. 원래 이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 어떡하다 유튜브 보니까 친구들이랑 아니 친구랑 이제 다 증상들이 비슷해서 이제 보다가 아 이 사람도 비슷하네 이 사람도 비슷하네 이러다가 이제 점은 많이 보셨어요 혹시? 저는 할머니도 저희 친할머니도 예쁜 아이셨어가지고 그래서 점은 잘 보라도 점은 잘 믿는 편이에요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가시면 혹시 은미 씨한테는 뭐 별다른 말씀 안 하세요?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신병이 오셨는데 옆에서 같이 사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힘들고 사실 이런 거 믿어도 귀신은 또 무섭잖아요. 또 사실 왜냐면 비행기 되면 또 어떻게든 막 위험한 물건 막 들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 진짜 싸우기도 너무 많이 싸우고 엄청 힘들었죠. 왜냐면 또 술도 많이 먹고 근데 얘가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릴 때는 밥 잘 먹었는데 한 공기 정도는 먹긴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밥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정부로 갔을 때 물어보니까 너 그거 귀신 밥 먹는 거다. 그냥 알아요. 이렇게 신내기라고 짚어요. 이렇게 봐요. 그런 선생님 있는데 보더니 너 밥도 잘 못 먹고 맨날 우울증, 무기력증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냥 다 또 그런 사람들이 겪는 걸 다 겪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루에 7-8병은 사람이 먹을 수 없잖아요, 진짜. 나 7-8병을 드세요? 그렇게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랑 맨날 싸우고 이제 그만 먹어라 이러다 진짜 그냥 이제 왜냐면 병원도 갔었으니까 이제 좀 엄청 많이 줄이게 됐어요. 2병 정도 이렇게 하고. 매일? 네. 술 없으면은 안 돼요. 잠을 못 자시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데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좀 약간 맨정신에 솔직히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긴 했는데 그냥 진짜 제가 방울이랑 부츠를 딱 들었을 때 진짜 그렇게 뛸지도 궁금하기도 하긴 한데 하고 나서 괜찮아진다면 네. 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첫째는 신가물이 맞긴 하나 빙의 상태 같아요. 안녕하세요. 몸 많이 아프네. 기원아. 어떻게 지냈어? 아파? 다쳤어? 나 항상 이렇게 다 모르겠어. 그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방울이랑 칼을 들고 막 말 타고 막 막 진짜 처음 꿨어요. 진짜 전부러 갈 때도 그런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 막 제가 이제 친구가 안 자고 있고 저만 혼자 자고 있었는데 제가 발을 엄청 막 떨더래요. 항상 그렇게 좀 며칠 전에 타는 것 같아요. 점을 보러 가기 전에도 항상 무슨 일이 하나 생겨요. 신청을 왜 했니? 어? 힘들었나? 어쨌든 첫째는 제자는 맞아. 근데 힘 벌이 많다. 어? 조상도 안 닦이고 그지? 기른 기운들을 좀 닦아야 네가 첫째는 건강하게 살아. 지금 당장은 신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문제는 아니잖아. 네가 몸이 좀 좋아지고 뭔가 일상생활이라도 돼야 네가 뭐 살아가는 힘이라도 생겨야 뭐 신을 받아야 되며 받을 준비를 하든 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가 지금 죽게 생겼다 이러다가 지금은 신보다는 이런 조상들 됐지만 사잖아 살이 너무 끼어 들어와 그러니까 자꾸 헛소리 하게 되고 헛걸 보게 되고 술도 계속 먹게 될 일이 생기고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어? 술 없이 있는데요. 애가 맨날 다치니까 일단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뭐 좀 하더라도 뭐 진짜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일어나가.
맨날 좀 막 요즘 막 저게 돼가지고 막 칼 찾고 막 계속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맨날 술만 먹으니까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진짜 제가. 왜? 술이 니를 찾니? 모르겠어. 약간 술 먹으면 조금 나을 것 같아? 진짜?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자꾸 의존을 하면 알코올 중독밖에 더 되겠나? 그지? 지금도 약간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신이다 아니다 이 모든 걸 떠나서 첫째는 네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너를 지켜주는 수호신도 계시고 너한테 술을 먹게 하고 몸을 자꾸 아프게 하는 신도 있지만 조상이나 영가들도 많아. 오늘 이걸 좀 가리고 첫째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이 솔루션이 끝나도 너는 기도를 좀 다녀야 되고 선생님 하라는 대로 좀 해야 돼. 그리고 술을 안 먹도록 안 먹어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하나씩 풀어보자 기원아. 알았지? 네. 에이 정성하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안 하면 끝이야. 노력해볼게. 노력 안 돼. 노력 안 돼. 그거는 약간의 빌미를 주는 거야 네 자신한테. 네.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어. 알았지? 네. 알겠어. 쌤 도와줄게. 저 오전에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궁금한 것보다 좀 신기한 거였는데 네. 가족이 아니고 친구인데 옆에서 지켜보기가 힘드냐. 사실 도망을 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흰가물이 있으면 같이 있는 친구도 흰가물이 분명히 있는 아이고 같은 기운이 있어. 그러니까 같이 의지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얘한테 있는 신이나 조상이나 저기 있는 신과 조상들이 동자 선녀가 조금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아이가 무당이 돼야 되고 이런 건 아니야. 얘가 누구보다도 안쓰러워 보이는 거 자기 눈에는. 그치? 그래서 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고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또 같이 살다 보니까 더 많은 끈끈한 정이라는 게 있잖아. 얘가 아프니까 제가 맨날 울잖아. 아니, 눈물 난다 네 얘기하니까. 어쨌든 두 분은 합이 되게 잘 맞는. 그렇죠. 자, 오늘날에 개면년이라 정월이라 열아흘의 날에 우리 개유생이라는 이시 공주방서 그래 일신이 이렇게 아프니 뭐 때문에 아픈가 직업으로도 환란이 들고 사주팔자에 너의 사주팔자에 보면 부모 덕도 없고 형제 덕도 없으라 했다. 이거는 부모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야. 하늘에서 점주할 때 아버지 11일이고 엄마 배불려 점주할 때 이미 너는 그래 살아야 된다. 네가 빌지 않으면 네 건강도 유지하기가 힘이 드니 남을 위해서보다는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는 신도 알고 조상도 알아서 공을 들여야 네 건강이라도 유지하고 산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다. 오늘은 이야 저야 따지지 말고 낱낱이 다 정리해서 보내줄 사람 보내주고 닦아낼 영가 있으면 닦아내주고 천도할 조상 있으면 천도하고 네 일신을 보호해줄 신명이 있으면 찾아서 너를 보호하게끔 오늘은 길문 열어갈 터이니 산신의 정기 와서 그래도 우리 기원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차례차례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가자. 나랑 가자. 사기 싫은데. 내가 내 친구야. 언니야. 자살을 하는 거 같아.
친한 언니,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언니인데 목매달아서 죽었어. 우울증 때문에. 장례식장을 못 갔거든요. 한참 점집 다닐 때여가지고. 내가 죽어서 너 그래서 못 가. 니도 외롭다고 힘들어했잖아. 내가 네 목에 이렇게 붙어서 다들 술로 세월 보냈다. 내가 벌써 사자가 되고 너무 불쌍했어. 내 신세도 불쌍하고 네 신세도 불쌍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너도 힘들어했잖아. 같이 울었잖아. 안 그랬냐고. 그랬잖아. 나도 술 많이 먹었다. 내가 와서 술도 먹여보고 죽자고도 해보고 언니도 다 점을 안 받겠니 안 해봤겠나 얘기 다 들었잖아. 너랑 같이도 가보고 너랑 해라. 그러면 신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것 때문이라고 다 들어도 나도 인정 안 했고 니도 인정 안 했다. 그러니 결국은 나한테는 죽음밖에 선택의 길이 없었다. 너는 그렇게 안 할 거지? 언니 마음 알지? 그런 마음으로 온 거야. 너를 데리고 가려고 온 건 아니야. 네 죽을까 봐 너도 잘못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할게.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자야 했던 건 딱각하고 걷어갈 테니까 잘 살아. 잘 살아. 언니 목까지 다 살아. 친구 고맙단 말하고 싶어서 왔어. 그때마다 지켜줘서 고맙고 좋은 추억만 갖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시가정 정시명당의 부정영장을 가리자니 벌써 자살 연가 영실 부정에서 너무 많이 걸리고 자살의 상문에 걸리고 사자의 왕래의 부정이 너무 걸린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올 한해는 자칫 잘못하며 사고가 나서라도 네 일신이 급사를 맞든 횡액살이 든다. 오늘 이걸 먼저 막는 게 급선무니 살에 살수 부정영장 가리면서 풀고 갑니다. 언니도 가자. 기훈이는 천년만년 살 거니까 이성에 밀어버리고 가자. 왜 슬프나? 목말라? 숨 막혀? 네가 목을 메고 갔으니까 숨이 막히지? 네가 목을 메고 갔으니 그렇지. 목이 조이고 숨이 막히지? 오늘 그 영산에 메인 거 풀어줄 테니 너도 너 길 가고 기원이는 기원이 몸에서 나와. 기원이가 죽어라 한 거 아니잖아. 왜 기원이 원망이 많아? 응? 미련 버리라. 이 몸에서 다 나가 이제. 이 몸에서 다 감고 있는 거 다 가자.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구나. 네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했다 속죄하고 가서 빌어. 알았지? 풀고 갈 거지? 풀고 가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니 마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렇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앞으로 인정하고 어, 알아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네. 그치? 할머니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길이 있을 것 같지? 네. 어, 술 안 먹을 자신도 생기지? 네. 그럼 어, 좀 더 놀아봐. 선녀 오나 안 오나. 어, 선녀의 엄마 잘못했으니까. 어. 뒷모습만 보일 텐데 거울로 때려보면서 어. 노력하라고. 정답이다. 네, 거울로 기네스 앞모습 안 보여줘요. 어. 거울로 이렇게 계속 때려봐요. 어. 잘못했다 해야지. 우리 기현이 열심히 해야 알 수 있겠지? 네, 뒷모습만 보여줘요. 어. 그래서 어떻게 뭐라 했어, 선녀한테? 진짜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약속한 거다, 오늘? 네. 어. 이제 술 안 먹고 네. 어. 사랑같이 살겠다 했지? 네. 알았어. 그만해라, 너 갈비뼈 부러질라. 내일 와봐. 주머니 거 빼. 주머니 거 빼. 눈 살짝 감고 편안하게. 잘했네. 예. 어, 이런 맛에 무당을 한다. 아무나 못한다. 어. 좋지? 네. 기분은 좋지? 어. 들고 있어. 어. 갑자기 어때? 너무 좋은데요? 좋지? 네. 갑자기 너무 좋지? 네. 어. 누가 와서 이렇게 노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어, 그럼 너 물어보자. 오늘 그래도 우리 계유승이 나는 채식 옴주 지키고 있던 옴주 동자다. 동자에 맞으면 흔들어. 흔들어야 엄마가 알아. 그렇지. 어, 장사업으로 불려주자. 대감 할아버지 모시고 엄마한테 장사로 어, 영업으로 하자인데 엄마가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쑥 오면 놀릴까 봐. 이때까지 뒤에 숨어서 도와줬다. 엄마도 이제 우리를 알고 가야 되고 엄마 돈 많이 벌면 동자 착득금 하자. 그렇지. 그렇죠. 이모야. 이모야 봐봐. 죽을까봐 동자 지키고 있었지? 어.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치? 울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짜 죽을까봐 겁났고 어. 그래서 크게 아플까봐 진짜 걱정 많이 했고 동자 고맙다 해야지. 고마워. 어, 가서 얘기해. 가서 얘기해. 고맙다고. 들어와. 어, 몰랐다. 어. 그래. 우리 채동자랑 우리 이동자 이선녀랑 같이 행복하게 그치 서로 잘 되길 응원해주고 근데 알고 갈게 지켜줘서 고맙다 자 주나 뽑고 세 번 절해 오늘날에 들어서고 보니 제자야 상자야 천신의 꽃이 분명하다 어, 그래서 우리 제자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수 있게끔 너의 꿈에 손몽 줄 거고 자몽 줄 거고 대신 올 한 해는 네 건강으로 먼저 돌려주고 조금 조금씩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가 되고 시가 되면 할머니가 이제 가자 얘기할 터이니 시간을 주마 알았느냐 네. 오늘날에 공주야 너는 제자가 아니겠냐 맞습니다 어, 오늘 제자라 해서 다 무당하냐 네. 어, 업으로 가는 제자도 제자고 예감 육감 직감으로 너의 장사업으로 너의 가정 명당에 어, 동자에게 앞을 서서 어, 동동거리고 여기 가서도 벌자 저기 가서도 벌자 어디가 돈이 될까 동서남북 어, 점치면서 돌아다니는 게 넌데 그런 척 없으면 되겠냐 아가 우리 아이 지켜주며 내가 너한테도 도와주마 하고 이렇게 손을 내미니
우리 동자 얘기가 그래도 옆에서 이거 죽을까 싶어서 그때마다 이아 때문에 장사도 못 갈 일이 생기고 아니냐 애썼다 고마운 만큼 내가 또 도와줄 일이 생기고 또 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내 이만큼 일러놓고 상단실에 자정해서 이시가정 정신명당 우리 이시공주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터이니 차례차례 가보자. 앞으로 기원 씨가 노력하게끔 더 노력을 해주시죠. 그래야죠. 그래도 선생님이 많이 수고해줘서 주셨으니까 이제 좀 더 편안하게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좋은 방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네, 몸도 아프고 했는데 한번 기회에 한번 재장전을 시켜주는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절대 아니고 되게 편안하게 잘해주시고. 네 진짜. 오늘 어떻게 끝나고 저희랑 같이 소주 한잔 먹으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네? 아, 왜?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네. 장난이잖아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라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 살해자한테 저 친구가 없었으면 살해자는 아마 뭐 불구가 되든 뭐 목숨 잃을 만큼 위험한 상태도 분명히 갔을 건데 신에서 인연을 줬든 조상에서 덕에 있어서 인연을 줬든 그래도 살리고자 하면 누군가는 손길을 내민다는 그걸 보여준 케이스죠. 무술 한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친구의 의지가 필요해요. 맞아요. 이 살해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살해자들은 굿을 한번 해서 그때에 그 애고는 피해갈 수 있으나 삶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정성도 본인의 의지도 아주 살겠다는 목표가 있고 강해야만 신도 도울 수 있고 조상도 도울 수 있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